안녕하세요. 12월 18일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권한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권한을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 대답을 하지 못하면 뭔가 또는 합법적이지 못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망신주려고 또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체포하려고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그럼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율법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테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또한 반박을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입을 맞춥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찌 보면 더 콕 집어서 지적하시는 그 비유를 대십니다. 포도원 비유인데요. 포도원이 있어요. 이제 주인이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그 소출에 대한 어찌 보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모욕하고 세 번째 종은 상처까지 입혀서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요. 이때 이 소작농들은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성 밖으로 꺼내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를 보면 유언 없이 죽어버리면 맨 처음 그곳을 점령한 사람들이 맨 처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차지한 사람에게는 그 소유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아마도 아들을 죽이면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죽여버리면 유언 없이 죽은 거니까 그 다음은 우리 소유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상상한 것 같아요. 오해한 거죠. 주인이 번듯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이 소작농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그 뒤에 또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예화를 드십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버렸지만 정말 그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로 쓴다고 오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을 뜻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행에 옮기질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자기들이 정말 진리라면 가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면 해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하는 말과 행동에 욕심과 뭔가 이 명예 이런 거에 걸려져 있는 그러한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볼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바뀌어야 된다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깨달았다면 아, 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지 그 말이 불편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 함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나를 지적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나는 바꾸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놓기 싫고 그러다 보니 정말 진리와는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과 욕망과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 방향으로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 오늘 사실 율법학자, 대제사장들도 깨달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깨달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이 불편하게 들렸거든요. 불편하게 들리면 그 불편한 것이 왜 불편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꿔내려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불편한 것에만 머물면 결국은 그 말을 했던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그를 제거하고 또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러면서 오해를 쌓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속을 뒤집은 그 여러 가지 말들, 그 말을 듣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을 듣고 나를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불편했다고 그 불편을 줬던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오해들이 생기고 더 일이 꼬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한 걸음 내딛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한 걸음 내딛어서 변화에 한 걸음 내딛었다면 우리 성령께서도 그냥 두시진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한참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걸어왔구나. 깨달음과 또한 만족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들처럼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애는 쓰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한 걸음 내딛어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